양자 컴퓨터 코딩으로 이해하는 재미있는 양자역학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빛이 파동과 입자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는 내용은 고등학교 과학 수업을 통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빛의 이중성이라고 불리는 이 내용은 대부분 이론으로만 배워본 실제 실험을 해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단일 슬릿과 이중 슬릿을 활용해 빛의 파동 성질인 회절과 간섭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분명히 배울 때는 빛이 파동과 입자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진다고 배우지만 빛이 입자로 되어 있는지를 관찰하는 실험이라는 내용은 이상하게도 제대로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빛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관찰하는 실험은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관찰하는 것은 사실 양자역학의 범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정확히 설명하면 파동으로 되어 있는 전자나 광자를 관측하게 되면 그 순간 입자로 붕괴되게 되는데 이 과정을 대부분 교과서에서는 자세하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빛이 가지는 파동의 성질과 입자로 붕괴되는 실험을 양자 컴퓨터 코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간단히 실험해보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 다루는 실험을 위해서는 한 가지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아래에 보시는 hellox.hu.kr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상단에 양자 컴퓨터라는 메뉴가 있고요. 상단에 있는 양자 컴퓨터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양자 컴퓨터 코딩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이후의 과정은 우리가 그 양자 컴퓨터 코딩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직접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코딩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나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가지 메뉴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는 양자 코딩 시작하기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스크립트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를 실험 컨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양자 컴퓨터로 양자역학 실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상단의 메뉴 중에 왼쪽에 있는 메뉴 중에 양자역학 실험에 있는 몇 가지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빛 슬릿 실험 명령어를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빛 슬릿 실험을 먼저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세분한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는 화면에 있는 조이스틱이나 키보드를 이용해서 화면을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가 있고요. 네. 자, 이 실험은 이제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빛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먼저 한번 관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험을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실험이고요. 자, 레이저를 이렇게 레이저를 이렇게 설치해서 어떤 특정한 이게 스크린에 레이저 빛을 그 표시가 되게끔 이렇게 한번 환경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이렇게 환경이고 여기에 우리가 간단하게 슬릿을 추가해서 이 슬릿을 추가했을 경우에 뒤에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관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단일 슬릿을 명령을 추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상태는 원래 이 상태로 돌아오는 명령이고요. 자, 두 번째에 있는 단일 슬릿을 추가하게 되면 중간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슬릿을 갖는 단일 슬릿이 추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단일 슬릿을 추가했더니 지금 잘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뒤에 스크린에 이 레이저 빛이 점이 아니고 이렇게 쭉 퍼져서 보이게 되죠. 자, 우리는 이걸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회절 현상이라고 배웠습니다. 빛이 쭉 옆으로 슬릿을 이용해서 퍼지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빛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 단일 슬릿 대신에 슬릿을 이중 슬릿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명령어 우리 교과서에서는 0의 이중 슬릿으로 실험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죠? 자, 슬릿을 이중 슬릿으로 바꾸면 자, 뒤쪽에 있는 결과가 레이저빛의 어떤 결과가 지금 달라지게 됐죠. 그죠? 네, 이전에는 하나의 어떤 형태였지만 지금은 빛이 서로 간섭 현상을 일으키면서 간섭에 의해서 이렇게 간섭 무늬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결과를 통해서 빛이 파동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면 원래는 이렇게 하나의 빛으로 나와줘야 되지만 단일 슬릿을 통과할 때는 이렇게 회절 현상을 보여주게 되고 이중 슬릿을 통과하게 되면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빛이 간섭 현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결과를 잠깐 우리가 슬라이드로 가서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면 네, 자 이렇게 빛은 단일 슬릿을 통과할 때와 이중 슬릿을 통과할 때 파동의 성질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코딩으로 가서 이번에는 우리가 또 다른 형태의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빗슬리 실험 명령을 제거하고, 자, 이번에는 자, 그 밑에 있는 이제 전자슬립 실험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전자슬립 실험과 파동함수 분계 실험은 빛이 입자화된 형태를 관찰하는 어떤 실험이고요. 자, 일단 우리가 이 파동함수 분계 실험은 다른 컨텐츠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자슬립 실험 명령을 이렇게 추가하고 다시 한번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와는 뭔가는 환경은 비슷합니다만 뭔가는 좀 약간 다르죠, 그죠? 네. 자, 이전에는 우리가 레이저 빛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실험에서는 레이저 빛 대신에 우리가 전자를 하나씩 전자를 방출시켜서 하나씩 쏘는 이런 실험으로 변경을 해봤습니다. 자, 전자를 사실 뭐 입자라는 말을 쓰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전자 하나씩 만들어서 지금 쏘고 있는 거예요. 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 중간에 지금 슬릿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슬릿을 통과하고 나면 원래대로 하면 전자를 하나씩 썼기 때문에 만약에 전자가 입자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하나씩 점처럼 이렇게 원래는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전자를 쏘고 슬릿을 통과시켜서 측정을 해봤더니 중간에 어떤 딱 아주 고정된 자리에 점처럼 이 전자가 관찰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이전 시간에 봤던 것처럼 우리 이전 시간에 읽고 봤었죠, 그죠? 예, 레이저 빛을 썼을 때 우리가 빛이 이렇게 단일 슬릿을 통과할 때 회절 현상 그리고 이중 슬릿을 통과할 때는 간섭 현상이 보여줬습니다만 지금 전자를 쭉 우리가 방출시켜서 측정을 해보니까 슬릿을 통과하니까 뭔가 점처럼 찍히긴 했지만 회절 현상으로 이렇게 그 관측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이건 아직 우리가 빛이 입자로 되어 있지 않고 뭔가 똑같이 파동처럼 되어 있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그 사실 이제 광자 대신에 지금 전자를 사용하긴 한 겁니다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파동의 성질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슬릿을 단일 슬릿이 아닌 이중 슬릿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 슬릿으로 바꾸고 자 관측을 해보면 네. 자, 마찬가지로 이중 슬릿을 통과하고 나면 사실 전자가 사실 가운데 점처럼 이렇게 그 모여져야 정상인데 희한하게도 이중 슬릿을 통과했더니 아까처럼 우리 그 PPT에서 봤던 것처럼 간섭무늬 형태로 전자가 관측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뭔지는 모르지만 빛 대신에 우리가 전자를 방출시켜서 슬릿을 통과해서 측정을 해봤더니 여전히 이 전자가 빛의 파동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절과 간섭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모양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사람이 지금 안 보고 있죠, 그죠? 네. 자, 우리가 희한하게 그동안 교과서에서는 분명히 빛이 이중성, 빛이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배웠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빛 대신에 전자를 방출시켜서 측정을 해봤는데 여전히 입자는 커녕 파동의 성질만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전자나 빛이 파동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냐.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슬릿 앞쪽에서 슬릿을 통과하기 전에 앞쪽에서 한번 이게 정말 여기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여기서 정말 전자로서 어떤 존재하는지를 관측하기 위해서 여기서 관측기를 이 앞쪽에 추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버튼은 이 앞에 슬릿 앞쪽에 관측기를 추가하는 검출기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슬릿을 통과하기 전에 검출기를 이렇게 추가 한번 해봤습니다. 전자가 어떤 형태로 통과하는지. 자, 근데 이상하게도 자 슬릿을 통과하기 전에 검출기를 이 앞쪽에 추가했더니 이 순간 검출기에서는 전자가 입자로 관측이 됐습니다. 예, 분명히 이 검출기를 대기 전까지는 분명히 전자가 파동처럼 보였지만 이 슬릿을 통과하기 전에 이 전자를 검출하는 그 계측을 하는 계측기를 이렇게 추가하는 순간 그 순간 파동의 성격이 없어져 버리고 입자화된 형태로 관측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여기 관측하기 전까지는 파동의 성질이었지만 관측하는 순간 지금 입자화된 형태로 바뀌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현상이 앞쪽에도 있었습니다. 이 뒤쪽에 이 스크린에서 우리가 입자를 이렇게 좀 그 관측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상태에서도 사실은
요 직전까지는 파동의 형태로 오다가 이 스크린을 만나면서 사실 입자화된 형태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미 그 중간에 이렇게 회전현상처럼 퍼진 형태로 그 파동으로 날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입자로 변경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회전현상으로 입자화가 된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이 스크린을 만나면서 사실은 파동이 입자화로 변경이 되게 된 겁니다. 요 마지막 단계에서, 요 마지막 단계에서 입자화가 된 건데 이미 간섭 형태로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간섭된 형태로 입자화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스크린 요 슬릿을 통과하기 전에 검출기를 추가를 해봤더니 아예 요 단계에서 이 파동이 입자화된 형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파동 입자로 바뀌었다라는 이런 용어 대신에 우리가 사실 전문적인 용어로 파동 함수가 입자로 붕괴됐다는 용어를 씁니다. 이 파동 함수는 일종의 어떤 확률적인 형태인데요. 어떤 특정한 입자화된 형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자 어떤 정확한 위치나 운동량을 우리가 사실 정확히 측정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어떤 확률로서 되어 있는 그런 파동의 형태가 입자 형태로 딱 붕괴가 돼 버리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세 가지 결과를 쭉 한번 마지막 페이지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그 빛 대신에 전자를 하나씩 하나씩 방출시켜서 측정을 해보니까 슬릿을 통과하고 나면 이렇게 단일 슬릿 같은 경우는 회절된 형태로 우리가 전자가 입자가 된 형태로 검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중 슬릿을 했더니 간섭 형태로 전자가 마찬가지로 검출이 됐어요. 근데 슬릿을 통과하기 전에 우리가 검출이 됐더니 이미 슬릿 단계에서 입자로 붕괴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 스크린에서는 그대로 입자화된 형태로 이렇게 관측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그 우리가 교재나 이런 데서는 빛의 이중성, 빛이 파동과 입자라는 두 가지 성들을 다 갖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만 사실은 빛이 어떻게 입자화가 되는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배우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빛이 결국은 파동과 입자 두 가지 성질을 갖는 건 맞긴 합니다만 그 파동이 입자로 붕괴가 되면서 우리가 입자 형태로 관찰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파동이 입자화가 되는 입자로 붕괴되는 것들을 다른 형태의 3D 형태로 3D 된 실험으로 우리가 관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